어, 뭐야? 뭐지? 아까는 안 났잖아. 됩니다. 추출기 쓸 필요가 없었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이고요. 오늘 들고 나온 제품은 바로 짜란! 박스 두 개입니다. IT 기기. 그냥 IT 기기 이거 아니에요. 뭐냐? 빠밤. HDMI 스위처. 근데 그냥 HDMI 스위처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HDMI 2.1 스위처입니다. 이 스위처보다는 캡처보드, HDMI 2.1 캡처보드가 나오면 얘를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기다렸던 제품이긴 합니다. 아무튼 주문했던 제품이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어디서 구매를 했냐?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고, AV스타라는 회사인데, 사실상 이 쉘로 나오는 제품이 이지쿠라고, 그것도 아마존에서 조금 나름 이름 있는 브랜드? 여기 회사랑 둘다 중국에 물건 내와가지고 이렇게 로고만 달아서 파는 ODM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파는 회사 같았어요. 근데 이 회사 제품으로 굳이 산 이유는 제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선택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짜란, 아마존 구매. 오, 이거 130달러였네? 요거는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릅니다. HDMI 2.1 오디오 익스트랙터, 그러니까 추출기. 여기 HDMI 신호에서 오디오 신호를 분리를 시켜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SPDIF 광출력하고 이제 아날로그 라인으로 출력을 뽑아주는 DAC 겸 DDC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죠. 오디오 같은 경우는 락킹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품 박스가 뭐 별게 없어요. 그냥 제품 들어있고 설명서 들어있고 커넥터가 전부입니다. 커넥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유니버셜로 돼 있는데, 이제 아마존에서 구매한 거다 보니까 미국 규격으로 달려있네요. 이게 전 세계 규격 다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원 같은 경우도 락킹. 락킹이 있고 없고가 이게 사용을 했을 때안 빠지는 거랑 빠지는 거랑 좀 차이가 심합니다. 그리고 전면에 이제 버튼을 봤을 때 서비스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셀렉트. 그리고 보시면 HDMI in, out, 들어온 신호 버튼 표기가 있고요. EDID를 선택하는 거죠. 셀렉트를 했을 때 이제 4K 120Hz에 7.1 채널, 5.1 채널, 2.1 채널 선택을 할수 있고, 뭐 카피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EDID를 사용할지, 여기에 HDMI 아웃으로 나가는 친구의 EDID를 뽑았을지 이제 결정하는 것 같고요. 뒤쪽에 뭐 이렇게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스펙이 적혀 있는데, 뭐 돌비 애트모스 7.1 채널 HDR, 뭐 5.1 채널 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돌비나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이유는 이걸 사용할 곳이 어디다? TV에 연결해가지고 오디오 신호를 뽑아가지고, 여기 이제 후기들 보면은 무선 게이밍 헤드셋으로 뽑아쓰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리뷰를 했었죠? 스트리 시리즈, 노바 프로 같은 무선이거나 아니면 해외에서는 아스트로 A50 그거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옵티컬 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선 2.4GHz 신호를 사용하는 게이밍 헤드셋인데, 옵티컬 인을 받아가지고 전파를 태워서 무선 헤드셋으로 쓸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TV 게임을 무선 헤드셋으로 할수 있게 한다. 보통 무선 헤드셋을 기본적으로 연결하면 뭘로 연결하냐? 블루투스입니다. 전용 동글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저기 직접 연결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기기마다 또 연결을 해야 되죠. 뭐 엑박이랑 플스 같이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닌텐도 마크 같이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DAC를 하나씩 달 수는 없으니까 이런 선택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HDMI 선택기 같은 경우는 인풋 4개, 그리고 아웃풋 하나, 그리고 전원 포트, 이거는 락킹 타입이 아니죠. 있고요. 여기 IR 리시버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외부로 좀 라인을 길게 빼거나 할때 리모컨입니다. 그거 용도로 쓰는 것 같고요. 인포트랑 아웃포트 불 들어오고, 인풋 버튼 선택하는 버튼이 있고, 스펙 HDMI 2.1 HDCP 2.3을 지원을 하고, 8K 60까지 YUV 444 8비트. 리모컨은 보시면은 짜란, IR 이제 확장기라고 하면은 이 친구 확장기. 잘쓸 일이 없을 거예요. 이거 쓰는 경우는 이제 HDMI 스위처 같은 걸뭐 뒤에다가 숨겨뒀고, TV 뒤 같은 데다가 리모컨 수신이 잘안될 테니까 걔를 빼서 쓰려면은 사용하는 친구겠죠. 벨크로도 두 개씩 다 넣어줍니다. 얘도 동일하게 미국 규격이고, 얘는 분리형이 아니고 일체형이네요. 그리고 전원 규격은 락킹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눈쟁이님, 네이버에만 검색을 해도 HDMI 선택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굳이 왜이 제품을 샀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바로 HDMI 2.1입니다. 제가 HDMI 2.1 이전에 사용했던 선택기라고 하면은 짜란, 요건 이제 테라베이라는 데서 나온 HDMI 선택기인데, 제가 정말 수많은 HDMI 선택기들을 사용을 해봤지만, 테라베이에서 나온 HDMI 선택기가 가장 호환성 문제를 덜 타고 좋았어요. 사용할 때 큰 이슈 없이. 근데 HDMI 2.1을 제가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 바로 이 친구 때문입니다. 플스5죠. 이 친구랑 엑스박스 같은 경우가 HDMI 2.1을 지원하는 첫 콘솔 기기였죠. HDMI 2.0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즘 무슨 시대예요?
4K, 8K 그 친구들을 사용하려면 어떤 규격을 사용하냐. DP 같은 경우는 규격이 이미 나와있긴 하지만 사실상 DP는 일반적인 소비자 PC에 사용하는 막 그래픽카드에 달려있고 그런데 대부분 사용하는 규격이고 이런 외부 거실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기들이나 오디오 기기류들은 HDMI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HDMI가 이때까지 2.0에 머물러 있었다. HDMI 2.1 같은 경우는 일부 TV에서 탑재되고 요즘 많이 탑재가 되고 있긴 해요. 근데 풀로 지원하지 않고 뭔가 속속 이상하게 빼가지고 막 지원하는 기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상 얘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HDMI 2.1 규격이 완벽하게 막 퍼져 있는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그 잘 없는 와중에 나온 거죠. HDMI 2.1 선택기 같은 경우는 웬만한 가정집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콘솔 기기가 다 있어야 돼요. 사실상 플스랑 액박이랑 두 개 빼고는 HDMI 2.1을 사용하는 콘솔 기기가 없잖아요. 닌텐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직결 연결하면 되고 그럼 얘들 둘이 쓰는 용도로나 이 HDMI 2.1 선택기를 쓰게 될 것이다. 아니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컴퓨터를 여기 외부에 꺼내놓고 쓰는, 그러니까 컴퓨터랑 액박이랑 플스까지 다 쓰는 헤비 게이머들이나 쓰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플스5만 있는데 도대체 왜 이걸 샀냐? 저는 미래를 보고 샀습니다. 무슨 미래를 보고 샀냐? 저는 이제 방송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보여드렸어요 아까? 테라베이 HDMI 선택기. 근데 그 선택기는 어디에 쓴다? 방송 세팅에 사용을 한다. 앉아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PC도 물릴 수 있고요, 펄스 물릴 수 있고, 액박 물릴 수 있고, 뭐 닌텐도까지, 여기다가 무료 아이패드까지 물리면 5개. 아 근데 제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송을 하는 분들이라면 캡처보드를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캡처보드를 막 그 개별마다 하나씩 다 꼽을 거 아니잖아요. 저도 딱 하나 쓰고 HDMI 선택기를 사용을 한 다음에 HDMI 아웃을 선택기에다가 퓨루룩 물리고 나머지 4개 포트 인을 컴퓨터도 물리고 플스바이도 물리고 아이패드 물리고 닌텐도 물리고 아이패드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스랑 이 친구들을 연결을 해서 전환이 잘 될지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디오 익스트랙터는 사실상 여러분 그냥 보여드리려고 나온 거고 요즘에 사운드바 다 HDMI 입력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HDMI 뽑아서 쓰면 되지 굳이 뽑아가지고 이 SPDIF로 뽑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뽑아서 보여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옵티컬 인이 있는 장비들을 동시에 사용할 때 일단 그래도 아웃 뽑는 거 보여줄까요? 옵티컬 케이블이 있거든요. 이게 더 품질이 안 좋긴 한데 일단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움직이면은 저렇게 프레임이 막 바뀌는 게 보이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정보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모니터가 지금 과연 정상적으로 HDMI 2.1 출력을 받고 있는 건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플스5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홈에 가가지고 설정에 들어가면은 스크린 및 비디오의 비디오 출력 부분, 영상 출력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3840에 2169, 거기에 VLR 48에서 120Hz, 그리고 YUV 422, HDR, HTCP 2.3을 사용을 하는 정보가 나와요. 이건 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만 나옵니다. 120Hz 지원하는, 120Hz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RGB로 떠요. RGB에 4K 60Hz로 작동이 됩니다. 이게 4K 120Hz, RGB에다가 10비트, HDR까지 같이 하는 걸로 HDMI 2.1을 뽑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냐? 라고 하면은 그거는 플스 대역폭 때문이에요. 플스가 풀 대역폭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YUV 사돌들을 쓰면 색감을 살짝 포기하는 거거든요. 크로마 서버 샘플링이 사돌들인 거랑 RGB인 거랑 시각적 무손실이라고는 하지만 차이가 나요. 글자 같은 걸 볼 때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근데 HDR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RGB를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부족한 대역폭으로도. 근데 플스5를 사용하면 HDR은 거의 상시 켜져 있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8비트가 아니라 10비트, 그러니까 비트수가 높아가지고 대역폭을 더 먹는다.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걸 이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게 연결이 되면은 다 떠요. 요즘 TV는 좋아져가지고 이게 뜹니다. 이것도 그냥 자동 전환이 됐네요. 여기 보시면은 외부 입력을 했을 때 닌텐도 스위치라고 이런 식으로 뜨죠? 보시면 이제 비어있죠? 이게 과연 제대로 인식이 되는지 이 선택기를 타고 갔을 때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오! 인, 아웃 연결됐다. 오! 아 자동 전환되는지 봐야 되겠네요. 플스가 지금 다시 켜졌죠? 플스로... 어? 왜 닌텐도 스위치로 인식이 되냐? 오 그리고 사운드가 안 넘어온다. 오 사운드가 안 넘어요. 그 직결하는 거는 아크로 돼가지고 됐는데 얘는 안 되네? 왜냐면 여기 이제 HDMI 선택기 보면은 아크라고 버튼이 있어요. 아크 모드랑 오디오 아웃풋으로 뽑는 거랑 둘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버튼인데 얘는 지금 아예 사운드가 안 뜨죠?
그러면 정보라도 제대로 뜨는지 봐야겠죠? 4K 60Hz HDR RGB죠? HDTV 2.3 HDMI 2.1로 지금 연결은 된 걸로 보인다. 그러면 뭐다? 실제로 지원을 하는 아까 그런 게임에 가봐야겠죠. 자, 보시면은 아주 잘 나옵니다. 4K 120Hz VRR까지 깔끔하게 지원하는 거 나오죠. 그럼 다시 이제 홈 화면을 가셔가지고 설정을 가서 스크린 및 비디오에 가면은 영상 출력 정보에 아까하고 동일한 화면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지원이 잘 되는 거다. 그럼 이제 나머지 확인해 봐야 될 거 뭐냐? 사운드가 안 나오죠. 꽂으면은 전원 버튼이 나오죠. 인, 아웃이 둘 다 연결이 됐고요. 카피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연결이 됐습니다. 똑같이 떠요. 이렇게 하고 옵티컬 케이블 꽂아야 되는구나. 꽂으면 사운드가 납니다. 짜란! 120Hz VRR 이렇게 다 뜹니다. 아무튼 잘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아크를 지원하는 HDMI 2.0을 꼽으면은 어떤 식으로 뜰까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HD가 됐습니다. FHD VRR RGB HDCP 1.4가 됐는데요? 아니 화면이 돼버렸어. 아니 갑자기 신호가 끊겼는데요? 일단 케이블은 문제 없는 거 확인했죠. 왜냐면 이거 HDMI 2.1 지원받은 케이블이기 때문에. 근데 안 돼요. 아무튼 정상적으로 뜨지 않는다. 아마 저걸로 제대로 세팅을 하면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모드가 아니고 수동으로 해상도 제한 걸고 막 하면은 될 거예요. 근데 이 HDMI 2.1 정상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 근데 닌텐도 꼽아봐야죠. 오, 잘 나옵니다. FHD에 60Hz, RGB 8비트, 60프레임, 픽스드. 얘는 이제 VRR을 지원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플스5로 뜹니다. 에? 동시에 쓰면 뭐 제대로 아무튼 그런 문제는 있나 봐요. 여튼 잘 나온다. 근데 저는 사실상 중요한 건 캡처보드 연결했을 때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건데 한번 해보자. 캡처보드는 HDMI 2.0을 지원하는 HD60X 오디오 익스트랙터는 뺄게요. 익스트랙터를 넣는 자리에 이 친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사운드는 지금은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와라. 참, 오, 캡처보드로도 지금 화면이 나왔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수치는 제대로 뜹니다. Fixed FHD 60 이런 식으로 잘 뜨죠. 8비트 RGB. 근데 이거는 HDMI 2.1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플스입니다. 플스 HDMI 2.1을 지원을 제대로 하는지. 당연히 할 리가 없겠죠. 과연 어떻게 뜨는지가 이제 좀 중요하겠죠. 얘가 이제 또 VRR을 지원을 합니다. 이 캡처보드가 정상적으로 지원하지를 않는 것 같네요. 그럼 직결을 해볼게요. 직결. 이 선택기를 거치지 않고 여기다가 직결해볼게요. 여기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HDMI 2.1 모드로 돼 있는 거에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수동으로 아마 들어가서 설정 몇 개 바꿔주고 하면 되긴 할 텐데. 그리고 특이한 거는 소리가 나옵니다. 뭐야, 뭐지? 아까는 안 났잖아. 됩니다. 추출기 쓸 필요가 없었니? 잘 나옵니다. 선택기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원했던 그런 기능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환경은 HDMI 2.1 포트가 단 한 개밖에 없는 뭐 TV라든지 그런 데서 HDMI 2.1 지원하는 얘랑 액박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방송하는 사람인데 HDMI로 플스나 이런 걸 2.1로 빼면서 쓰고 싶은 분들, 근데 이거랑 분배기까지 아마 같이 찾아야 될 겁니다. 그거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 원다봉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둔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제품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국내에도 HDMI 2.1 선택기를 찾아봤을 때 제품들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있었는데 제가 그 제품들을 굳이 일단은 안 샀습니다. 후기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후기가 그래도 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라서 구매를 했는데 당장에는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직결해서 쓰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포트가 두 개 이상이거나 포트가 하나라도 살짝 뭐 하나만 꼽아 쓰면은 큰 이상은 없을 거다.